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중국이 붕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시작은 부동산 붕괴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중국의 주공 아파트로 불리는 헝다발 침체가 시작된 이후로 중국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출이자에 대한 연체율이 폭증할 뿐 아니라 지방 경기를 먹여 살리는 부동산 경기 부양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발 경제 쇼크가 중국 경기를 잠식할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국토전략TV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심지어 현재 중국에서는 담보대출 연체, 기업에 빌려준 돈에 대한 연체가 지속될 뿐 아니라 해외에서 중국에 투자한 돈이 모조리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일반 민간 예금자들에게 돌려줄 돈을 현찰로 지불을 하지 못하기 시작하면서 은행에 돈이 증발해버리는 상황이 현재 중국 경제를 터뜨릴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중국이 구제금융 상태로 인한 북한 개방이 눈앞에 왔다는 분석까지 제기됩니다. 그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섯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중국 부동산 붕괴. 세계적인 거물 투자자 조지 소로스는 중국에서 조만간 부동산 거품이 순식간에 폭발하여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세계 금융 투자자들에게 더 이상 중국에 투자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경고를 날렸습니다. 또 그는 현재 중국의 부동산 경제를 지적하며 중국 정부에 의한 인위적인 부양책으로 중국 지방 정부의 재정 수입 확대를 위해 인위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여 현 정책은 실질적인 생산과 가치 증진이 없는 지속 불가능한 경제 모델이라고 경고하며 이 모델은 지속될수록 중국은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와 같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 전체 GDP의 약 30%이지 정도가 중국 부동산 관련 산업인데 중국 전체 GDP의 절반 이상이 날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경고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의 GDP는 14조 달러에 이르고 있는 상황인데 부동산 대폭락으로 인한 중국 GDP의 절반가량이 날아가게 된다면 세계 3위 GDP를 보유 중인 일본 이하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올 뿐 아니라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중국의 전체 GDP가 세계 순위 10위권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설상가상으로 인구 감소까지 덮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젊은 층들과 엘리트들이 어떻게 하면 해외로 도주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주요 국가 중에는 한국이 있어 한국으로선 중국으로부터의 생계형 난민 유입에 매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조조정과 난민 문제. IMF 시절 한국은 외환수급을 받기 위해 IMF 측의 구조조정, 사회 전반적인데 개조, 여러 분야에 있어서 선진국 사회 시스템에 맞도록 사회가 대개조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준행하지 않았다면 한국은 외환자금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의 상황이 중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관측되며 서방에 의한 중국 사회 각 분야에 해외적인 구조조정이 착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인권 문제가 거론됩니다. 현재 중국산 제조업 품목 기피 현상의 원인 중에는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는 주요 서방국에서 중국에 가장 우려를 표하는 이슈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장 위구르의 문제 그리고 중국으로 탈북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 문제가 거론됩니다. 현재 중국으로 유입된 탈북자가 만약 중국 공안에 의해 발각되면 난민의 지위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원래 국제법대로라면 중국 당국은 중국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고 세계적으로 난민에게 대우해야 할 기본적인 인권 대우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지만 북한의 강제 수용소로 넘겨 매우 심각한 인권 유린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탈북자들 중 상당수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이송될 경우 상상하기 어려운 인권 유린을 당할 뿐 아니라 남한으로 탈북 의사가 있었다거나 특정 종교의 신자라던가 등이 발각될 경우 끔찍한 상황에 처해 세계 인권운동단체들에서는 중국 당국의 북한 유입 난민들에 대한 난민 지위를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며 서방각 진영에서도 중국의 해당 부분에 집중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은 헌법상 우리 국민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국 단체들에서도 중국 당국에 엄중 경고를 하고 있는데 중국 경제 도산으로 인한 구제금융 조항에 북한 주민들에 대한 난민 지위 인정이 될 경우 더 이상 중국에서 북한으로 북한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북측에 보내지지 않고 국제적 난민 대우의 국제법에 맞는 대우를 해줘서 중국 내에서 정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북한 난민 사태 발생. 만약 중국 당국이 국제적 제재를 통해 탈북자 난민 지위를 인정하게 될 경우 수백만여 명의 탈북자들이 북중국경을 넘어 중국 땅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주요 도시로는 조선족들이 많은 길림성 연계시, 장춘, 다렌 등 북한과 인접한 동북삼성의 주요 도시들이 될 가능성이 높고, 많으면 500만 명까지 북한 주민들이 동북삼성 지방에 정착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과거 문화대혁명기 이후 수많은 동북삼성 지방에 거주하던 조선족들이 문화대혁명 이후 중국 당국의 조선족 소수민족 탄압이 극심해지자 북한으로 넘어가던 조선족들이 많았는데, 이제 거꾸로 동북삼성 지방으로 북한 주민들이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북한에서 소위 돈주밑단은 장마당에서 자본가로 성장한 돈주계층들에서부터 북한 체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가 정치범이 될 가능성이 높은 엘리트 계층들의 집단적 탈북을 중국으로 하게 되어 난민 지위를 받게 될 경우 첫 번째 땅을 받게 된 땅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고 정착을 하는 특성상 동북삼성 지방의 한민족들의 생활터전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네 번째, 동북삼성 북한 인구 급증. 동북삼성 지방은 현재 조선족 동포들의 거주 인구는 약 200만 명 수준이었는데, 한중 수교 이후 조선족들이 동포 특별 대상자로 지정되면서 대한민국 내 체류 입국 기자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200만 명에서 30만 명까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과거 한국인들의 생활터전이자 과거 대한제국의 합법적 영토였던 동북삼성 지방, 남만주 지방, 즉 건도 지방에 대한 한국인들의 실효 지배력이 점점 상실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대로 동북삼성 지방의 조선족들이 한국으로 넘어오는 빈도가 늘어날수록 현재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출된 간도영유권 반환 문제에 대한 이슈 역시 한국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현재 동북삼성 지방, 그 중에서도 과거 대한제국의 영토로 귀속돼 있었던 남만주 지방, 간도 지방은 지리적으로 인구가 밀집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마치 한반도의 강원도처럼 백두산의 산악지대가 요동반도에서부터 백두산 일원까지 남만주 일대에 넓게 자리 잡고 있어 대도시가 발달하기 어려운 특색이 있어 옛날 고구려의 산성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을 정도로 험준한 산악지방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북한 주민들이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고 이곳에 정착하게 될 경우 이곳은 제3의 코리아, 즉 제3의 한국인 밀집지대가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국제재판소에 등록된 간도 영유권 반환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동북삼성의 분리 가능성. 동북삼성, 그 중에서도 옛 고구려의 직접 통치범역으로 알려진 남만주 지방은 중국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백두산 호랑이가 대거 출몰하여 대규모 도시개발을 진행하려 했다가 졸지에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대규모 도시개발이나 산업시설이 입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곳곳에 대규모 고구려 시대의 성벽들도 유네스코에 지정돼 있어 이렇다 할 만한 인구 밀집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태로 북한 주민들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고 해당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된다면 동북삼성 지방의 분리독립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현재 중국 경제의 위기로 인해서 신장 위구르, 티베트, 홍콩, 대만 등 여러 지역들의 분리독립 문제가 거론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동북삼성 지방, 그 중에서도 합법적으로 클레임을 걸 수 있는 옛 대한제국의 간도영유권 반환 문제에 대한 이슈 혹은 자체적인 분리독립 문제 역시 가시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현재 BBC, 심지어 세계 경제 국제정치를 선도하는 이코노미스트지에서도 동북삼성의 한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집중 조명하기 시작하면서 국제 글로벌리스트 세계 여론 주도층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해외 티베친, 해외 몽골인들이 중국 정부에 대항한 시위를 하는 것처럼 제한 조선족 단체들에서도 중국 공산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중국 대사관 앞에서 대대적인 시위와 여론조성 활동에 돌입하기 시작하면서 세계적인 여론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 부동산발 경제 위기가 중국 경제를 휩쓸 것으로 예측되어지고 중국의 체제 불안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조만간 중국은 세계에 구제금융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방각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청구서, 인권 문제, 환경 문제, 탄소 배출권 문제에 대한 청구서를 중국 당국에 들이밀 것으로 관측되어지는 가운데 우리 국민인 탈북자의 난민지위 인정과 중국 당국의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 유린을 멈출 것을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 중국으로 탈출하는 우리 북한 주민들이 다시 잡혀 들어간다면 너무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어떻게 도울 방법은 없을까요? 중국 시진핑 아저씨, 제발 우리 북한 동포들의 난민 지위를 인정해주세요.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